안녕하세요, 송남편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매빅 프로를 날릴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떻게 비행을 세팅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나온 곳은 금강변에 있는 자전거 라이딩 코스고요. 이렇게 자전거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자전거길 옆으로 따로 빠져있는 그런 곳이네요. 아까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고라니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좀 이따 드론으로 한번 고라니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날리실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고르세요? 어떤 장소에서 날리셔야 될까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찍고 싶은지예요. 피사체가 어디인지, 찍고 싶은 건물이나 자연 경관, 이런 곳들에 대한 파악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 촬영 장소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정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디서 찍는지예요. 저희가 날리는 드론이 정말 많게는 몇 킬로미터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찍고 싶은 장소를 찍을 수 있는 구역, 예를 들어 1km 내에서 찍겠다 하면 해당 장소에서 이렇게 원으로 1km 반지름 1km의 구역이 생기겠죠. 그 구역 중에 어느 곳에서든 비행을 해도 저희는 그걸 찍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구역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거겠죠. 저는 제일 가장 고려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 유동인구가 없어야 돼요.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자전거, 어린아이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선 저는 거의 여행을 가서 찍더라도 드론을 아예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론을 시작한 지 지금 2년 반, 3년이 돼가는데, 가끔씩 사람 많은 곳이나 주택가, 호텔 이런 데서 막 드론을 띄우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저는 그냥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이 드론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드론을 날릴 장소를 정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다 하면은 제일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주변 지형 지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론을 꺼내놓은 곳 바로 옆에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까지 가늠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한 4m, 5m 정도의 나무가 있고 옆에는 전신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랜딩할 장소가 넓지 않아요. 폭이 한 2m, 2.5m 정도 되는 폭밖에 없네요. 이렇게 주변 지형 지물을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비행할 때, 그리고 랜딩할 때, 그리고 가장 안 좋게는 노컨이 났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형을 파악하시는 게 좋고 나아가서 내가 촬영할 피사체와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을 하는 과정은 다 똑같죠. 드론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지금 드론이 연결이 되는 중이에요. 지금 코넥팅 중이라는 말은 드론과 조종기가 연결되고 있다, 레디 투 고가 떴네요. 네, 조종기와 드론이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휴대폰 어플에도 고플라이가 떴어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 레디 투 고에도 고플라이가 떠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어제 어플 설명은 다 들어.
자, 요 메시지 홈포인트 has been updated. 홈포인트가 설정이 됐으니까 체크 잇 온 더 맵, 맵에서 확인하라는 거네요. 자, 근데 노 시그널이 뜨네요. 네. 다시 DJI Go Fly. 어, 이럴 리가 없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네, 아 역시 모든 드론은 껐다 키면 잘 돼요. 자, 뭐 cannot take off, ready to go. 네, ready to go가 떴습니다. 그리고 GP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PS 개수가 현재 13개 정도 떠 있네요.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서 14개. 네, 이렇게 센서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GPS 15개 이상 잡혀 있습니다. 자, 또 뭘 확인하시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뭐 맵도 더블 클릭하셔서, 네, enable GPS location. 네, 아이고 미안해요. 위치. 휴대폰 GPS도 켜 주셔야겠죠? 네. 세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 설정하셔야 될 거. 지금 영상 어떤 영상을 찍으실지 비디오 포맷. 그다음에 뭐 카메라의 사진 포맷은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거 세팅하시고, 뭐 또 봐야 보셔야 될 거는 그게 많지는 않네요. 홈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홈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게 되면 드론이 백홈을 하다가 나무에 걸릴 위험이 적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론에 있는 위치를 홈 포인트로 잡아둘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드론을 날리고 나서 조종기가 있는 GPS를 잡고 제가 이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세팅을 다 했고요. 리턴 온 고도 확인하시고요. 뭐 최대 고도. 그 다음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리턴 온 고도 최대 고도 확인하시고요. 백홈할 때 어디로 돌아올지, 바로 돌아오는지, 호버링 하는지, 뭐 저기서 랜딩을 하는지 이런 거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파악하기. 두 번째는 내가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와 드론과의 거리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세 번째는 드론의 세팅 파악하기. 그 다음은 비행입니다. 자, 매빅 프로를 시동 거는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 네, 시동을 걸어주죠. 지금 또 삐비비비비비 하고 뜨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촬영할 때 팁을 드리면은 천천히 찍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는 모든 촬영은 천천히 찍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천천히 찍어주세요. 자, 하시면서 지금 디스턴스와 하이트 높이가 얼마인지, 내 드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현재 드론 높이가 23m인데요. 제가 비행하는 지점에서는 고도 23m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이제 비행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또 굉장히 물길이 또 있네요. 여기 세종 합강 쪽이 독수리가 나와요. 겨울에. 네, 그래서 막 독수리 찍는다고 맨날 드론 충전하고 다녔는데 아쉽게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이런 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하늘이 물에 반사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구도도, 근데 제가 참 즐겨서 찍는 구도입니다. 쭉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이번에 찍으려고 하는 밀림?
나무가 이쪽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시그널이 윅 약해졌다고 떴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저 근처에 뭐 전신주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안테나 확인. 자, 이럴 때는 고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셨나요? 다시 내려볼게요. 자, 제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네, 노출. 요 부분은 이 명부와 안부가 좀 명확해서 HDR로 찍어도 예쁠 것 같아요. HDR은 이제 뭐 밝은 곳, 어두운 곳다 보시면은 노출을 여러 군데 맞춰서 찍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 이윅 트랜스미션이 오늘 좀 골치 아프네요. 자, 요런 것도 세로 사진. 네. 세로 사진이 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셔서 한 장. 이렇게 신호가 자꾸 약하다고 뜰 때는 안테나도 한 번씩 방향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전파 상태가 안 좋아서 빠르게 찍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이 안 좋다고 해서 노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안테나 모양이 있고 HD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테나 모양은 많이 서 있는데 HD 모양이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FPV 화면은 끊기는데 조종기랑은 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드론을 촬영을 할때 FPV 화면에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불안해 하시면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옮기시거나 돌아오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고도를 좀 많이 올렸네요. 60m나 되네요. 높은 고도는 아니지만. 네, 밑에, 항상 이렇게 내리실 때도 밑에 뭐가 있는지 주변에 이렇게 막 내리는데 밑에 나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또 떴어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화면 전환해서 HDR로. 어우, 여기는 세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나누겠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멀리 갔어요. 제가 벌써 막 600m 이렇게 가 있네요. 아, 또 비행하실 때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멀리 안 보냈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촬영 결과물에 너무 신경 쓰시다가 멀리 갔는데 뭐 배터리가 갑자기 로우 배터리가 뜬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또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뭐 RPM, 프로펠러 이동 속도, 뭐 아이고야 드론 속도,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잘 만든 드론입니다. 네, 이제 200m 안 바뀌니까 눈에도 잘 보일 때가 됐네요. 아, 근데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저 가까이 올 때까지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왔는데 못 찾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네, 이 드론 프로펠러 소리 듣고 찾는데, 아, 요새 나온 또 페럿의 아나피가 거의 또 무서운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네요. 아, 아까 고라니 한 마리를 못 찾겠네요. 고라니 진짜 진하고 컸는데 좀 보고 싶은데. 뭐못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고라니도
그런 프로펠러 소리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굳이 찾으러 가진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핸들 랜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일단 랜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있는 곳이, 너무 좁거나, 랜딩 하기에 좁거나, 뭐, 땅이 고르지 않거나, 여기 제가 있네요. 땅이 고르지 않거나, 좁거나, 뭐, 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모래가 있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자, 센서로 들어가셔서, 센서. 쭉 내리셔, Advanced Vision Setting. 여기 뭐, Enable Downward Vision Set Positioning. 꺼주세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전 센서가 꺼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보통은, 나를 향하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드론의 조종이 거꾸로가 돼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드론은 항상, 이렇게, 뒤를 향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낮아졌네. 손높이까지. 저 여기서 가는 게 낫겠네요. 손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센서를 끄지 않으면은 얘가 요동을 쳐요. 막 왱! 하면서 요동을 쳐요. 반드시 센서는 꺼주셔야 합니다. 자, 뭐 오늘 합강에 나와서 한 비행을 해봤는데요. 야외 비행에서 숙지하셔야 할 점들 잘 숙지하시고, 우리 비싼 드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남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